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리뷰를 파일을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오랜만에 짬나는 시간에 짧게 리뷰 추천을 하나, 장비 추천을 하나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오즈모 포켓 3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트래킹이 정말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거는 모노포드인데요. 보통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모노포드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저한테는 시루이 모노포드가 있는데 몇년 동안 정말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의 단점이 크게 두 개의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단점은 무게. 시루이 모노포드는 외관상으로도 정말 디자인도 이쁘고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무게가 조금 무겁다는 겁니다. 물론 카본인데 비해서 상당히 무거워요. 모노포드 하단 부분이 수평 고정이 잘안 된다는 거죠. 좀 이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물론 제가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장비를 싣고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함께 가야 되는 경우에 스케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장비를 간소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노포드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받침대 부분, 삼각대 부분이, 미니 삼각대 부분이 볼 헤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아이프테이지 헤드는 코모도 K5S고요. 코브라 3 C180FP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헤드는 K5S.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원래는 이거고요. 근데 제가 물론 구입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손잡이로 바꿨습니다. 얘는 물론 얘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좀 얇아서 제가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톱니가 약간 크기가 다르긴 한데 연결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는 부분이 안정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스폰지로 되어 있어서 스케치 영상을 찍을 때는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습니다. 사진 카메라랑 영상 카메라랑 같이 하나를 사용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 두 개를 들고 다닙니다. 사진 따로, 영상 따로.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어깨 걸치고 찍 다닙니다. 너무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손잡이도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하단 부분 보이시죠? 볼 헤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모노포드는 볼이 보이죠? 여기는 볼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풀면은 약간 이렇게 풀면은 팬이 되고요. 여기서 자체적으로도 팬이 됩니다. 주우면은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전 모델과 똑같이 얘를 밑으로 내리면 뺄 수가 있습니다. 헤드를 바로 연결해서 미니로 쓸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거 보이시죠? 여기를 발로 밟으면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발을 놓고 중간에 갖다 놓으면 고정이 됐고, 발로 밟고 움직일 수가 있고요. 중간 수평이 되면 저쪽으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다시 밟고 움직일 수가 있고, 수평이 되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모노포드, 아이프티지, 코브라 3 C180FP 모노포드 리뷰였습니다. 모노포드를 구입하시려면
특히 비디오 촬영용 모노포드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짧은 리뷰 추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